오늘 실험은 맹점 찾는 실험하고 그리고 잔상 효과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할 거고요. 여러분들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 하나하나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맹점 찾기인데요. 많이 해보셨죠? 제일 얇은 시험지, 테스트 용지를 한번 보세요. 제일 얇게 띠로 되어 있는 거고요. 점 하나에 양쪽에 1, 2, 3, 4번 써있는 그거예요. 한쪽 눈을 감으세요. 오른쪽 눈을 감으시면요. 오른쪽 눈을 감으시고 왼쪽에다가 하실 때 왼쪽 에 검은 이 점 있는 것을 왼쪽 눈에 맞추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왼쪽 눈에다가 점을 놓고 이렇게 손으로 들고요. 멀리 놨다가 오른쪽 눈 감고선 가까이 내 쪽으로 당기면서 안 보일 때를 찾는 거예요. 저쪽 옆에 있는 그림이 안 보여질 때를 찾으시면 됩니다. 약 팔에서 한 자기 팔이 한 10에서 15cm나 그 정도에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그때쯤 안 보이는 곳이 있어요. 네, 그리고 반대쪽은 다시 다른 쪽으로 한번 해서 해보세요. 망막에서 상이 맺혀서 그거에서 CCP가 반응을 해서 아 이것이 상이구나 라고 해서 감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 망막 중에서 CCP의 반응들이 모두 모여서 분해를 가려면 시신경으로 이제 모여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모여지는 그곳에는 CCP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이 바로 맹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양쪽 눈에 맹점이 존재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다 보면 제가 오른쪽 눈을 감고 왼쪽에 검은 점을 맞추면서 당겨올 때 이쪽에 있던 그 X표가 안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눈에서의 상은 그게 이제 어디에 맺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맹점의 위치가 코 쪽에 있을까? 귀 쪽에 있을까?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안에 있으면 맹점의 위치가 딱 정가운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코 쪽에 있을까? 귀 쪽에 있을까? 어느 쪽으로 시신경으로 두뇌로 들어갈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잔상효과 하는 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생각하시면서 두 번째 거 보세요. 이번에는 빨간색 점을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에 한 20초 동안 본 다음에 그냥 맨 흰 종이를 보시면 어떤 색이 보이는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20초 정도 보시다가요. 눈을 깜빡이면서 이렇게 딱딱 보시면 색깔이 다르게 보이시거든요. 어떤 색으로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빨간색 어항 속의 물고기를 20초 동안 보시다가요. 옆에 있는 검은 점을 보면 검은 점 속에 이제 다른 게 보이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어떤 게 보이시는지 한번 봐보세요. 예, 물고기가 보이시죠? 어떤 색 물고기가 보이세요? 예, 빨간색 물고기가 보이시죠? 잔상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거기 있는 것 중에서 검은색이랑 흰색으로 뭔지 모를 그림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겉에가 검게 되는 거 가운데 4개의 점이 있어요. 20초 동안 보시다가 천장을 보시면 처음에 딱 보이진 않고요. 천장을 보시면서 이렇게 깜빡깜빡이다 보면 갑자기 영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막 이래요. 그거 예수님이다.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잔상들을 보셨는데 색깔이 어떠세요? 그대로 나타나요? 아니면 반대로 나타나요? 반대로 나타나죠. 대부분은 이렇게 잔상이 반대로 나타나는 잔상이 많아요. 물론 밝은 것이 나타났을 때도 정적인 잔상으로 인해서 그대로 그 색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 해를 보고 나서 너무나 눈부신 해를 보고 나서 그냥 파란 하늘을 봐도 해의 모양이 하얀색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건 정적인 잔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올바른 잔상이고요. 그러니까 정잔상이라고 얘기하고 전잔상 효과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지금처럼 보색잔상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약하지 않지만 명도나 채도가 높은 색깔들, 빨간색이나 뭐 초록색, 흰색이나 검정색 이런 것들은요. 서로 반대의 색깔을 보여주는 보색잔상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눈에 이제 세포가 있는데 원추세포랑 간산세포가 있죠. 색깔을 인지한 세포인 원추세포가 피로해져서 더 이상 자극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 반대의 색깔인 보색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눈의 맹점은 눈의 안쪽, 즉 코 쪽에 있을까요? 아니면 눈의 바깥쪽 귀 쪽에 있을까요? 네, 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던 상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맥쳤는데 그거 안 보이는 거잖아요. 검은색 점은 보이고 내가 검은색 점 이쪽에 4개 1, 2, 3, 4번 써있었던 건데 걔는 이쪽에 상이 맺히니까 이쪽 안쪽에 맹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반대쪽 때 보면 이쪽에 있을 때 검은색 점을 오른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옆쪽에 1, 2, 3, 4가 있을 때 그게 안 보이게 되니까 걔의 상이 코 쪽에, 귀 쪽이 아니라 눈의 안쪽에 있고요. 대부분의 잔상효과가 도색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 원추세포가 걔가 이제 나중에 피로해져서 그때 그 더 이상 도색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도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그림들을 한참 보고 있다가 다른 흰색 벽면을 보게 되면 이 그림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다른 사람의 형상이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일도 있고 한데요. 이런 효과를 우린 잔상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의사들은 수술실에서 초록색 가운을 입게 되는데 그거는 바로 의사들이 수술할 때 피를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그 빨간색에 의한 잔상인 초록색 잔상을 없애기 위한 그런 효과로서 의사들은 초록색 가운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실험에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시각의 특성 중에 하나인 잔상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